시장 어제와 오늘, 오늘은 KF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대응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저희가 어린이날 휴일을 쉬고 왔더니 시장이 좀 급락 급등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대비할까요? 아,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하루 사이를 두고 이제 큰 변동성을 나타냈는데요. 이제 5월 FOMC 회의에서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, 결국에 뭐 파월 연준 의장이 뭐 경기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, 아직까지 뭐 경기 침체 시그널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 등이 좀 부각이 되면서 뭐 나스닥 지수가 3% 이상 뭐 오르면서 FOMC 회의 이후에 안도렐리가 좀 시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, 어제의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이제 3.1% 가까이 다시 이전보다 고점을 높였고요. 결국에는 뭐 자이언트 스텝, 그러니까 50bp보다 더 큰 75bp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지원했지만, 사실상 이제 파월 연준장이 이제 두어 번 회의에서의 빅스텝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. 그러면 적어도 이제 6월과 7월까지는 이제 50bp의 어떤 금리 인상이 좀 단행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것에 대한 좀 시장의 좀 부담이 좀 큰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FOMC 회의가 끝나면 보통 짧게는 2, 3일, 뭐 길게는 한 일주일 동안의 어떤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이 좀 정확한데, 지금의 어떤 5월 FOMC 회의는 결국에는 시장의 안도감을 좀 가져오기에는 좀 결과가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뭐 4월 CPI 등 물가 지표라든가, 혹은 미 연준의 이런 강화되는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회복세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지, 뭐 당장 뭐 이번 오늘이죠. 그러니까 뭐 4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것인지,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시장의 시선이 다시 좀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좀 단기간은 좀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지금 재차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성장주 중심의 어떤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. 또 달러화,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화가 다시 좀 강화되는 그런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좀 흐름 자체는 좀 좋게 유지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여전히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좀 걷어내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 시즌을 맞아서 어떤 개별 기업 단에서의 어떤 종목 장세 이런 것들이 좀 단기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글쎄요, 좀 단기간은 좀 시장이 좀 보수적인 좀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, 결국에는 물가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어떤 확신이 강화가 되든가, 아니면 경기 회복이 그래도 견조할 것이다라는 이런 그 전망을 좀 지지해주는 경제 지표 호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시장의 어떤 지속적인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다음 주에 또 좋은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